오랜만에 돌아와서 8명으로 씹어 먹겠다. 다 씹어 먹어 드릴게요. 냠. 그 스포티파이에서 우리 그 월클 됐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 월클 아니지. 스케줄 월클 아닙니다. 스케줄 월대 아닙니다. 맞아요. 씹어 먹겠다를 표현했군요. 이 컨셉이요. 네. 와, 릭스 잘생겼다. 아, 너 너무 잘 나왔어. 아, 나 삼도 봐. 아, 저 땐 좀 있었다. 아, 이거 컨셉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 씹어 먹고. 우리가 돌아왔다. 우리 돌아왔다. 어. 근데 되게 청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순함을 감출 수는 없었던 거죠, 아무래도. 네. 약간 근데 전 누가 싫은데 아 진짜 생각해보면 버블이 더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콘서트 아 뭐 그걸 구경할 수 있죠. 뭐 친구 따라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콘서트는 우리가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별로 그거에 대한 막 동요는 없는데 재밌게 아 근데 이번 앨범에 진짜 안 좋아하는 곡이 진짜 없어요. 아 특이야. 네. 노래 제목이 특. 어 스페셜 특. 맞습니다. 그 무슨 가사 내용이 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짱이다. 네, 특별하다. 네. 어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 얘 너희들이. 스트레이 키즈 아들이 저희, 좀 저희 엉아들이 곡을 다 쓰는데. 아 그래? 아 곡을 작사 작곡 다 하나? 네, 네. 아, 예, 다 합니다.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못 보여가지고 좀 넉넉하게 실험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연회를 열곤 했지. 리노야. 액션들은 들으라. 나 옛날에 기족이었나 봐. 막 눈물 날라 그러는데 나 여기서 슬픈 사랑을 했나? 어쩌면 천민일지도. 진짜. 2년은 오디너리와 엑세넌트, 이 5스타와 락스타 4개 앨범 연속해서 빌보드 200 진입과 동시에 1위로 데뷔시키며 자, 이 같은 기록은요 전 세계적으로 2001년에서 2007년 팝스타 알리샤 키스, 보이밴드 원디렉션 이후 스트레이 키즈가 유일하고요. 자, 게다가 20개월 만에 해당 차트에서 네 번째 1위를 달성하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16개월에 있는 사상 두 번째 기록이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알리샤 키스, 원디렉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인 거예요. 와우, 렛츠고. Let's go.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지. 와 진짜 대박이다 자료가. 이제 곧 컴백 하잖아. 근데 네. 내가 노래도 미리 좀 그 훅 부분 좀 계속 감기는 노래더라고. 그것도 다 작곡했다고 그랬지. 네네네. 얼마 만에 만들어졌어? 만든 거는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 근데 빨리 만들었다는 게 거의 막 하루 이런 네. 거야? 몇 시간? 앨범은 그런 호불을 담았어요. 8명에서 8 또 8. 8가 먹었다잖아요. 씹어 먹었다. 이 8 하면 또 8명. 8명에서 씹어 먹겠다. 근데 정말 자신 있는. 아. 그럼요. 물론이죠. 그럼요. 저희 스트레이 키즈.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뭐. 커피. 어? 왜? 빨리요, 빨리. 다시 하지 않는데요. 다시 왔는데. 저는 커피로 하겠습니다. 저는 콩나물이야. 마른 오징어요. 마른 오징어 맛있게 드세요. 김치 볶음밥에 치즈요. 라면. 김승민 일부러. 쏟았는데 컨셉이 어떻게 됩니까? 조준 발사입니다. 조준 발사입니까? 누구를 조준하는 겁니까? 밴드. 박진영 PD님입니다. 어? 어? 박진영. 어? 어? 박진영. 내가 안 느꼈어. 야 여기서 막아야 돼. 이상형 나랑 같이. JYP! JYP! 귀여워. 뭐야, 야, 야, 야! 아, 귀여운 거야. 오늘요, 오늘 무대요. 저희 오늘 아무래도 컴백했다 보니까 칙칙붐이랑 아, 매니악이랑 위인전합니다. 그만! 자, 그만! 아니, 그만!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승민 씨?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예,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걸로. 어차피 다들 알게 되실 거. 야. 웃기다. 야, 웃겨져요. 멋지다. 오늘 좀 괜찮게 생겼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그게? 추운데? 왕창이. 아. 왕창이. 아. 연멤버한테 한 번씩 해볼까요? 네, 한번 고생했다. 고생했어. 안녕? 어? 멋있다? 그래? 야, 왔어? 야, 왔어? 오케이. 현진이 바보 멍청이. 아, 고마워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아, 건망증이 심해서. 허언증도 있어. 아, 허언증도 있고.
Alright, who lies the most? 누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승민! 승민? 승민? Oh, I think so too! Yeah. He is just 사기꾼. Is there, really is there a reason? Is there a reason? I always like to 현진. 나 라이어 게임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멤버 있어? 저요. 아, 또 라이어 게임 하면 바로 저죠. 오늘도 역시나 저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슬슬 일단 자라온 그 성장 과정을 한번 들어보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였나? 아, 가르쳐 니 작품 뭐 하는데? 작품은 저 지금 스트레이 키즈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야? 영화야? 네. 키즈가 들어가면 약간 투니버스 쪽 이런 쪽 아이가? 아, 근데 제가 이 시작할 때 데뷔할 때는 소년 어렸는데 이제 어느새 7년 됐거든요. 7년 차거든요. 아, 배우 한지. 네, 그래서 좀 작품 하나를 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영화야? 네. 아, 영화 스트레이 근데 못 봤는데 7년 동안 영화가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흥행에 성공해야 원이 성공해야 투가 나오고 투가 성공해야 쓰리가 나오는데 지금 몇 한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괜히는 그러면 솔로 가수야? 저도 그룹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룹이야? 네, 그 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노?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네. 아디도 그러면 그 영화에 출연해? 네, 맞습니다. 저도 조금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뭐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네가 가수라며? 예. 그룹이라며? 그룹 이름이 스트레이 키즈고? 예. 니는 7년째 영화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작품만 하고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스트레이 키즈고? 저도 가수인데요. 배우라며? 가수라고 했는데. 테이프 까봐? 플래시백. 배우 아니면 가수인데? 둘이 다릅니다. 다르나? 네. 니는 배우고 니는 가수다. 맞아요. 그 공룡이 계란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어. 그 알은 누가 낳는데? 그니까 나도 그게 궁금한 거야. 서창빈. 그 알은... 그럼 못하고 진짜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 멤버들이랑 먹어, 같은 네. 숙소. 저 혼자 먹어야죠. 혼자 먹어. 혼자 잘 꿈쳐 먹어. 멤버들, 이럴 것이다. 승민이는 약간 좀 사기를 좀 치는 사이여가지고 사기. 리노 씨는 좀 남을 헐뜯는 스타일. 찾다. 어렸을 때 찾았어. 오, 승민. 너 나 침 뱉었지.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야. 나 맛있는데? 호의를 베풀어도. 네가 평소에 잘해야지. 네 호의에 내가 반응. 평소에 잘하라고. 맛있는데요? 뭐? 쟤 나한테 뭐 잘못했나? 갑자기 이런 거 다 주지. 영원보다 오래 사랑할게. 사랑해. 항상 잘하고 있어. 항상 응원할게. 앞으로 오래오래 보자. 파이팅! 파이팅! 스트레이 키즈! 파이팅! 사는 거 만지지 마. 무서우니까. 폭발. 펑. 멜론 살 거야? 찬이 형 멜론 안 좋아하는데. 그거 상관없어. 아니, 나가지 마. 찬이 형 멜론 사야지.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어? 괜찮으세요? 하나를 잃어버렸어. 뭐요? 그새 사고 쳤어? 어, 야, 이거 끊어줘. 끊어주네, 조심해. 아, 그래? 어, 오케이. 서창빈! 정답! 오! 넘어가! 아! 야, 슬라이드!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일어나 있는 걸로 하고 위에서! 아, 일어나! 아, 형! 형님! 아! 버텨! 그제! 아, 또 무겁네. 우와! 아, 그때처럼 뭐 상품 가지고 장난만 안 치시면 돼요. 맞아요. 한대 보세요! 야, 너 근데, 야, 씨! 야, 공부 잘했구나, 너 어렸을 때. 잠깐만. 저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한 거. 참아. 바로 가세요. 아, 예. 네, 맞아요.
저 기대 안 할래요. 스포티파이 무료 이용권. 뭐야? 스포티파이 무료 이용권. 서비스래요. 진짜 이거는 나 오늘 한 개 한 개씩 먹을 것 같아. 제가 할게요. 오 남자다. 오 멋있다. 오 뜨거. 나도 뜨거워라.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본인이잖아요. 네. 뭔 차이가 있죠? 아, 밥 먹고 왔어. 밥을 먹고 왔어? 여기 내가 밥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밥 먹고 오면 어떡해? 너 밥 해준다 그래서 먹고 왔어. 그치? 삶은 계란 그냥까지. 그러니까 요리를 못한다고 알고 계세요? 아, 이거 까는 건 요리가 아니지. 그것조차 못한다고. 아,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요리도 그렇고 안 하는 거지. 어? 대답을 하면 리액션이 좀 있네. 아 이거 뭐야 계란이 왜 이래. 열심히 할게. 어 열심히 좀 해. 아 말 좀 해봐. 좀 뭐 좀 해봐. 니 뭐 하냐? 니 뭐 해? 아 귀여워. 어머나? 나 왜 이렇게 좋아해? 야 먹을 거 내가 줄 거 같아? 야 너 사람 잘못 골랐어. 너 사람 잘못 봤어. 너 사람 잘못 봤어. 이 여덟 명 중에 먹을 거 제일 얄팍한 게 나야 인마. Come on babe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아이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나는 화끈하게 And all that jazz 이거 그거 아니야 인크레더블해. 인크레더블해. 아, 술 하나. 아, 좋아합니다. 좋아해? 네. 아, 에이, 에이. 어, 아이고. 괜찮대, 괜찮대, 괜찮대. 나한테 77만 개 그것도 흘리고. 네, 선배님 74년생이시죠? 네, 64 용띠다. 용띠세요? 어, 네. 용띠 동갑이시네 저희랑. 아, 저랑. 네, 그럼 76이야?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48이가. 어 진짜 와 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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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이는 뭐 케미가 잘 맞나 보다 임. 회사에서 어디 뭐 예능 프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꼭 둘이 묶어서 아니 케미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케미 안 맞는데 네. 둘이 묶어서 내한테 보낸 거야? 네. 그 선배님이 잘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걸 믿고 이제 JYP에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높은 거 없는데 뭐야? 신입이 아니야 이거 아~ 하고 싶은 말 뭐야? 아~ 소리 한번 받겠다. 아아 전이 통보를 하면 상평 통보. 입맛에 다 때려박아 뚜뚜뚜뚜뚜뚜 빠빠빠빠빠 이게 우리 탕탕탕탕 뚜뚜뚜뚜뚜뚜 빠빠빠빠빠 이게 우리 탕탕탕탕 뚜뚜뚜뚜뚜뚜 어서 오십쇼. I'm up above the world so high I'll be shining day and night They wonder how my spotlight is so bright Counting stars to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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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I know that's me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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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in't my world Every day Boom Hit you like a truck I'ma make you fly
Boom, boom, boom. Vamos a know that you want it, boom. No one's you can ask for it, boom. Da ta ta ta, I'ma make it boom, boom. Chik, chik, boom. 개그 그룹이야? 힐리언 뽑아도 돼요? 아, 네네. 영복 씨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야, 너무 이쁘지 않냐? 누구? 나 진짜 해외 나와서 나? 차를... 아, 너 말고! 나 말고? 그럼 뭐가 예뻐?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나? 나이스. 네, 오늘 만약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 귀여운 그리고 재밌는 안경을 쓰고 세레머니를 하면서 노래를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너무 큰 트럭이 지나갔어. 야, 근데 저 트럭 있잖아. 내가 공항에서 호텔 가는 길에 트럭 뒤에가 아예 없고 저 앞에만 있는 트럭이 있는 거야. 앞에만? 앞에만 이렇게 직접 끼거든. This is the Fool's 3 Racha album coming out. JYP, what are you doing? 우리의 3 Racha 앨범이 나오려면 Stray Kids 앨범이 미뤄지지 않을까요? No. 넌 둘 다 할 수 있어. Work harder, 창빈. 쉽지 않아. Let me join in, 3 Racha. Oh, no, no. Then, then he won't have a job. We'll all lose our jobs. I lose my job.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수록곡에 가끔 사랑 노래를 넣으면 주인공이 굉장히 나쁜 놈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확 나쁘게 가보자. 사랑은 하기는 싫은데 그 썸만 유지가 되는 그런 긴장감이 좋고 그 이상으로 가면 나는 관심 없다 라는 주제예요.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근데 뭔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뭐죠?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명확한 주제가 있고 제가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상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저희 얘네 나쁜 애들이네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I like it, ooh, ooh. I like it, like it, ooh. I like it은 자꾸 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요? 맞아요. 에이? 이게 사랑이 아닌 단계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이인 지금 너와 나의 그런 단계가 좋다는 건데 나 사랑하진 말자. 좋아하는데 사랑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지금의 썸인 관계가 좋다. 이 주제는 창빈이 형이 던졌어. 내가요? 형이 네. 던졌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할 만한 아사로 가면 안 되나요? 너 이러고 가고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자.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데 다음이 두 손으로만 찍을 것 같아요. 문난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뭐 희열이 있나 봐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안 쳤어요. 그랬더니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빈 거 같고 안무를 안 한 거 같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계속 쳐줄게. 내가 치는 거 뭐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형 내가 서운할 걸 서운해야지 이걸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이러고 있어요 창빈이가. 이러고 보고 있어 지가 치는 걸. 매니아 볼까 안 내려. How does SKZ take their coffee? Which straw? 야,
최근에 쓸 방법이 없어. 최근에 쓸 방법이 없어. 그때 당시엔 진짜 저희가 진짜 멋있는 줄 알았어. 색 여기서 멈췄어. 바보 같아. 문 열어라. 참깨. 오 뭐야? 뭐야 진짜 된다. 여희 왜왜왜 네요. 저는 지금 나고 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 승민아. 또 높이 길게 뻗어 가는 마운틴. Specifically for Chan, how did you know all the 8 boys were the right members for Stray Kids? Hey, why did you pick me up? It's just a feeling. It is that feeling. 오케이. 멤버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적은 항상 자랑스럽지. 라이어다. 라이어다. 거짓말이다. 그냥 라이언데? 그냥 라이어다. 난 오늘 아침에도 너희 모습을 보고 참 자랑스러웠단다. 라이어다.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이제 촬영 같은 걸 좀 많이 할 때 멋진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았어요. 라이어다.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너 핸드폰 배경은 뭐야? 멤버 사진이에요. 진짜? 동생 멤버 한 명. 근데 공개는 안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 귀여운 그냥 엽서. 그러니까 애들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면 지들 사진의 배경화면을 해달라고. 와 찐친이다. 오케이. Tell me to make me stand straight kids. Oh, very good question. What can you tell me to make me? Yeah, we have Felix. 오케이. 아, 보지 마, 형님.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아, 그럼 너 무용한 상황 만들지 마. 뭐라고? 싫어. 장미야, 그건 현진이의 자유야. 오, 그래. 오케이. 용복 씨의 쉬스콘에 되게 크게 좋아하시던데 네. 감상한 소감이 어떤지? 용복이 처럼 저렇게 요정 같이 생긴 애들이 망가질 때 너무 희열을 줘. 약간 저렇게 완벽한 얼굴. 어 지금 완벽하지 않냐? 완벽하. 용복아! 너의 채통을 Okay. Kids were stranded on an island and they could each bring one item. What would they bring? 방찬. Me? Yes. Why me? 다 해줄 것 같아. 형 나무 캐와. 방찬 is item. Okay. 내 손 잡고 싶었어? Okay. No. 와. 저렇게 정교한 사람이어서 이제 저희 음악도 잘 만드는 겁니다. 오. 그랬지. That's very nice. Okay. 부에서 좀 찾아보고 있을 때는 저 아마 완전 하이텐션 개구지고 어 개구지긴 한데 응. 어떻게 개구져요 여기서 근데 작헌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멤버들끼리 있으니까 완전 편하게 이제 완전 텐션 올리긴 하는데 멤버들 없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해요. 오케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기대하게 되는 진짜 그 IN 뽀뽀 이렇게 이 두 단어가 맞아요 제 정서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제 저런 거 있는 거. 뽀뽀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뿡! 예이! 예이! 아, 또 내 곁에 오려고 또 빨리 끝나는 거 봐라, 저거. 아, 잠민이 꽤 좋아하네. 오케이. 보양 해야지. 좋습니다. 몸보신. 갔나? 어, 야, 좋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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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마워. 야. 아, 손님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너무 작게. 아, 이런 것도. 저희 팀 리더님한테 빠삭하게 배워가지고 뱅첸님한테 배워가지고 오케이 서로 시킨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거 시켰죠 진짜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아 지겨워 진짜 따라 시켜놓아요 은근 슬쩍 따라 시켜놓고 우연인 척 오케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나랑 가장 케미가 좋았던 멤버는? 항상 멤버들과 케미가 좋지만 이번에는 약간 창빈이가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컷 괴롭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아마 셀럽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 특히나 제일 제가 기대되는 사람은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이라는 분인데 함께 인사할 생각이 지금 아직 창빈이 너무 멋있어. 자꾸 플러팅하게 돼. 오케이. 야 이쁘다. 형이 제일 이뻐.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
그러니까.